자, 1-2 8품사. 자, 8품사는 영어로 eight parts라고 여기 써놨죠? 예, 그래서 8품사 영어로 뭐야? 그럴 때, 이게 eight part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The eight parts of speech 그러면 8품사. 자, 요전 시간에 자, 요거 기억나시죠? 자, 8품사. 자, 8품사 그다음에 사성분, 오형식. 자, 꼭 알아주시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명사. 자, 요 명사를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8품사는 무슨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예, 단어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 명사다. 이 단어는 형용사다. 이렇게 단어를 얘기할 때 단어를 구분시켜 주는 게 8품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8개. 자, 그러면 좀 내려와서 볼게요. 자, 이 8품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자, 영어는 단어, 단어, 단어 이렇게 있어요.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바꾸면 뜻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치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가 어느 위치에 왔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특징이 지워져요. 어떤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고 어떤 단어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부사로도 쓰이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품사가 어디 위치에 왔느냐 결정이 되어져서 위치어라고 해요. 그런 반면에 한국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아무리 바꿔도 그 뜻은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이상하긴 하죠, 뜻이. 하지만 다 이해는 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나라는 나와 너, 그다음에 사랑한다. 동사죠? 자, 나는 자, 는 자리에서 벌써 이해가 주어로 결정이 된 거예요. 너를, 를이 붙어서 목적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뭐뭐 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얘는 동사로 된 거예요. 자, 나는 사랑한다, 너를, 너를 사랑한다, 나는. 자, 우리 바뀌어도 다 되죠? 예, 그래서 한국말로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단어가 무슨 품사라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문장을 바꿔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치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꿀 때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적합한 단어를 적합한 어순으로 넣어줘야 영어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배웠을 때, 다이어그램은 이제 문장을 그릴 때 8품사의 구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자, 첫 번째 명사 한번 가볼게요. 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나 장소, 생각, 물건 등을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중학교 때나 어디 갈때 명사 가면, 뭐, 추상 명사, 뭐, 물질 명사, 뭐, 한국말에는 명사는 그냥 명사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인들이 구분하는 그 명사 자체가 되게 어색했죠. 그냥 명사로 써였는데, 그걸 또 이렇게 나누려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네요. 자, 추상명사, 물질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자, 이거 많죠? 자, 이걸 다 알고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걸 공부해서 알고 쓰기 좀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여기 명사고 나중에 명사와 명사구에 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만약에 사과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사과. 오늘 이것도 강의한다고 또 이거 와콤 하나 샀어요. 아이고. 자, 우리는 사과하면 그냥 사과죠. 야, 사과 있다 그러면 몇개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너 사과 혹시 몇개 얘기하는 거니? 하나니? 두 개니? 단순히 복수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죠. 사과 즙. 아, 즙만 붙이면 돼요. 그 외에 단어만 붙이면 우리는 명사를 지칭하는데 아무 문장이 없, 아,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미국 사람들은 on apple, 그다음에 the apple, apples, 그다음에 apple 이렇게 정관사, 부정관사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명사와 명사고 제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자, 명사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해 주는 게 제일 좋냐면요. 자, 첫 번째. 자, 1. 자, 명사 부분 시작할게요. 자, 명사는
사람이나 장소, 생각, 물건 등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Tom worked. I like Seoul. He showed indifference. We bought a pencil.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명사라고 해요. 자,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자, 우리가 명사를 처음 배웠을 때 추상명사다, 물질명사다, 보통명사다, 집합명사, 고유명사. 사실 그때는 이런 것들이 잘 감이 안 왔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뭐가 추상이고 뭐가 물질이고 이게 다른 게 뭐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나누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미국 사람들이 명사를 볼 때 우리랑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명사는 그냥 명사예요. 뭐 우리가 뭐 추상명사 이렇게 보통명사 나누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명사는 명사죠. 사과 봐 그럴 때, 야, 물어볼 때 우리 물어보네. 야, 너 몇 개 사과 얘기하는 거야? 하나 아니면 여러 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죠. 사과 봐 그러면 그냥 사과가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개수가 중요하면 그때 개수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수, 복수는 이런 걸 얘기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이 명사를 생각할 때는 처음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셀 수 있냐 없냐. 자, 여기 보시면 셀 수 있냐 없냐. 자, 형태가 있냐 없냐. 형태가 있어야 셀 수 있는 거죠.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셀 수 있냐 없냐, 형태가 있냐 없냐. 형태가 있냐 없냐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볼 수 있냐 없냐. 볼 수 있냐 없냐. 자, 요걸 뜻하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명사와 명사구에서 자세히 얘기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experi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experience. 자, 이건 대부분 사람이 경험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경험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명사에 해당이 돼요. 추상명사. 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명사. 그렇기 때문에 추상명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보면 I have a good experience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된 거지? 추상명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사를 안 쓰는데 어떻게 이거 experience 앞에 어를 써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경험이라는 거는 추상명사지만 내가 실제로 해본 것, 이것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게 제일 적당해요. 체험. 체험은 뭐예요? 경험을 하나 어떻게 내가 해봤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험을 두세 개 해봤어. 이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상명사일 때는 경험이었던 게 보통 명사로 왔을 때는 체험으로 바뀐다. 이런 뜻으로 바뀐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이 관사의 형태가 더 잘 와닿으실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스크림 뭐죠? 물질 명사.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물질 명사인데 이것도 가끔 보면 회화에서 아이스크림 써요. 그럼 뭐예요? 셀 수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셀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용기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 얘기할 때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셀 수 있게끔 만들어요. A cup of coffee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a cup of coffee. 커피는 물질 명사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왜? 형태가 없잖아요. 그거는 커피숍에 담으니까 그만큼 형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형태가 없죠. 그렇게 형태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셀 수 있는 장치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거죠. A cup of coffee. 뭐 이런 식으로. 자.